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실 헤드 무게를 느낄 줄 알아야만 거리를 낼 수 있습니다. 그 헤드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클럽을 이렇게 잡으면 자꾸 프로 선수들이 이렇게 웨그를 한다 그래요. 이렇게 웨그. 웨그를 이렇게 웨그를 하는 거는 채를 흔드는 거거든요. 이게 어떤 폼으로 흔드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상체 힘을 빼고 채끝무게를 느끼려고 이렇게 흔드는 거거든요. 그걸 이제 웨그라고 하는데 힘을 빼고 헤드 무게를 느껴야만 두 번째 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스윙 스피드를 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손목의 힘을 빼서 채끝의 무게를 자꾸 느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윙의 스피드인데요. 보통 보면 여성분들은 한 뭐 50에서 60마일 정도가 좀 잘 치는 분들이에요. 근데 남성분들은 보면 이제 대개 한 뭐 80마일에서 90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요. 헤드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는 절대 힘을 주고는 헤드 스피드가 날 수가 없습니다. 첫 번째,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흔들어 봐라. 채를 막 휘두를 줄 알면 헤드 스피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.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스윙 스피드를 이렇게 자기가 휙휙휙 소리가 휙휙휙 날 수 있게 연습 스윙을 많이 해야 됩니다. 주니어 선수들한테는 골프를 처음 배울 때 연습 스윙을 많이 시키거든요. 공을 많이 치는 것보다. 그래서 연습 스윙을 할 때 이제 채 무게를 느끼면서 이렇게 휙휙 이렇게 휘둘러 봅니다. 이렇게 소리가 윙윙윙 나게. 이 연습을 하루에 사실은 30분도 좋고, 그 다음에 뭐 1시간 연습한다면 막 우리나라 골퍼들은 연습장에 와서 막 드라이버만 연습볼만 때리시는데 연습볼을 반으로 줄이시고 타석에서 이렇게 막 휘두르는 연습, 이걸 하시면 사실은 한 두 달 하시면요 드라이버 그립 늘리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. 대개 보면 이제 거리를 내려고 아마추어 골퍼들이 나의 스윙 스피드는 사실 90이나 뭐 8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로프트가 세워지는, 예를 들어서 내가 10.5도의 로프트를 쓰면 좋은데 9도 이런 걸 쓰십니다. 멀리 간다고. 오히려 그건 더 거의 거리가 안 납니다. 공이 로프트가 많다고 거리가 많이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. 헤드 무게를 알고 스피드를 늘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거리가 안 되면 클럽에 문제가 있는가를 봐줘야 됩니다. 스윙의 스피드가 80밖에 안 되시는 분이 클럽 로프트가 너무 세워져 있다든지 너무 강한 샤프트를 쓴다든지 하면 오히려 거리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스피드가 느릴수록 로프트가 많은, 클럽 페이스가 많이 이렇게 열려 있는 채를 써야만 거리를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클럽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으시고요. 자, 이렇게 무거운 살 한 가마가 있습니다. 이 살 한 가마를 딱 내가 들 때 몸에 힘이 빠져서 가볍게 딱 잡고 한 번에 앞 하고 들어야 이 딱 무게가 들리지. 어깨나 팔에 힘이 딱 가 있으면 힘을 모으질 못합니다. 한꺼번에 쫙 들지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프로 선수들이요, 연습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. 장타를 치고 싶으면 어드레스를 딱 해서 자 백스윙을 듭니다. 이 들 백스윙 들 때 하나도 힘을 안 주면 제로의 힘. 백스윙 올라갈 때 여기서 힘을 잔뜩 주고 이렇게 올리잖아요. 절대 힘을 모을 수 없습니다. 장타를 치고 싶으면 백스윙 올라갈 때 등, 어깨, 팔, 목 하나도 힘이 없이 그냥 쏙 제로의 힘으로 들었다가 백스윙 탑에서 몸을 쓰면서 확 휘둘러 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백스윙 할 때 제로의 힘으로 백스윙을 올릴 줄 알면 된다. 그래야 힘을 모을 수 있다. 예, 요즘 제가 이렇게 그 한 번씩 동계 캠프를 이렇게 하는데요. 76세 되신 어른들이 많이 오셔서 와, 일주일씩 훈련을 합니다. 그분들의 목표가 뭐냐면 20야드 늘리기. 처음에 오신 분들 이분을 늘릴 수 있을까 하고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백스윙에 힘만 빠져도 20야드 30야드 늘어서 갑니다. 아, 정말입니다. 이
늘어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 프로 선수는 힘의 조절이 강약 조절을 잘합니다. 올릴 때는 힘을 빼고 임팩트 줄 때 배에 아랫배 힘들어가면서 몸이 쫙 체중이동하고 회전되면서 스피드를 늘리는 거거든요. 또 아마추어 골프들은 힘의 양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. 올라갈 때는 어느 힘으로 가고 때릴 때는 어떤 힘으로 된다는 이 힘의 양 조절이 되면 거리는 무조건 나게 돼 있습니다. 올라갈 때 있는 힘을 다 하고 칠 때는 사실 힘을 쓰지를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. 백스윙 올라갈 때 가장 부드럽게 올릴 줄 아는 게 나는 가장 물리치는 방법 중에 그 첫 번째라고 봅니다. 그 실마리가 풀릴 거예요. 거기에서 답이 나옵니다.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하실 때 꼭 연습장에서 아니라도 이미지로도 이렇게 사무실에서 내가 백스윙을 올릴 때 제로의 힘으로 백스윙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저는 장타 치는데 첫 번째 그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체각 임팩이 될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거든요. 이래 보시면 여기가 지금 페이스인데 굉장히 딱딱합니다. 여기가. 제가 이렇게 캔을 갖고 왔는데요. 딱 맞는 순간은 페이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이렇게. 자, 들어갔다가 탁 나오죠. 요걸 고반, 반발이라고 합니다. 반발. 그래서 이게 많이 왔다가 나갈수록 고반발이라고 해요. 근데 이 페이스도 이 두꺼운 페이스가 맞을 때 되면 앙통처럼 이렇게 맞는 순간 공이 딱 맞으면 이렇게 찌그러집니다. 찌그러져 탁 이렇게 나오거든요. 여기에서 빵 하는 반발을 일으켜줍니다. 그리고 볼도 이렇게 둥근 볼이 딱 맞는 순간 이 페이스도 들어가지만 볼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찌그러져요. 그랬다가 이게 펴지면서 뾱 이렇게 날아갑니다. 그래서 프로 선수들 공을 보면 임팩이 강한 사람 보면 쭉 가다가 중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. 그게 볼이 쭉 하다가 여기서 한 번 더 탁 펴지면서 나갈 때가 한 번 더 빵 뜬다는 겁니다.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리는 것보다 이 체의 역할을 잘 이용해서 스윙만 잘 휘둘러지면 공이 간다는 이런 역할도 좀 아시면 좀 편안하게 골프를 칠 수가 있어요. 이 드라이버 샷이나 아이언 샷은 낮게 가면서도 공이 맞으면 이 끝부분, 토 부분이라 하거든요. 요 부분을 토우라 그러고 힐이라 그러는데 요 토우가 맞고 난 뒤에 이렇게 닫히는 요런 느낌으로 와야 지면에서 이렇게 낮게 클럽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항상 페이스가 이렇게 맞고 난 뒤에 이렇게 돌아가는 탁구 칠 때 보면 드라이버라 그래요. 탁구 라켓이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맞죠. 이렇게 이렇게 맞아야 힘이 있습니다. 공이 낮게 가면서 회전이 되면서 드라이버 샷은 탁구 칠 때 드라이버 하듯이 페이스를 이렇게 낮게 주면서 이렇게 쳐야만 볼이 힘차게 갑니다. 근데 이렇게 열려서 맞는 이런 페이스가 이렇게 맞는 그런 볼은 공이 거리가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프로치 할 때는 특히 그 프로 선수들이 정말 세워야 될 때 페이스를 이렇게 이렇게 열면서 스핀을 걸어서 그 러브샷 같은 걸 하거든요. 근데 모든 그 멀리 치는 샷은 이 회전이 이렇게 훅 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이 저 보링으로 이야기하면 스트라이크 칠 때 그 훅볼을 치라 그래요. 저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휘는 그러니까 멀리 치는 샷은 공이 회전이 왼쪽으로 되게 하고 어프로치 샷은 오른쪽으로 되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. 아마추어 분들이 골프를 치시다 보면 맞은 것 같지 않고 그냥 어떻게 탁 쳤는데 공이 뿅 하고 나갑니다. 중앙에 맞아서. 그럴 때가 스윗스팟에 맞은 거거든요. 그 스윗스팟에 공을 맞추려면 힘으로 치면 절대 스윗스팟에 맞지가 않습니다. 힘 딱 빼고 체무게로 탁 땅에 떨궈지는 이 페이스가 공 뒤에 내려놓는다는 기분으로만 탁탁 치시면 어프로치는
또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. 연습장 가서 어프로치를 연습하실 때 내가 거리를 잘 맞추는 연습보다는 베이스 중앙에 이렇게 딱딱 맞는 연습. 그 다음에 거리는 두 번째입니다. 중앙에 딱딱 맞는 연습이 돼야만 거리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. 한번 그 여러분들한테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채를 이렇게 샤프트로 손을 여기 딱 잡으시고요. 볼을 하나 가지시고 자 이제 공을 때려봅니다. 이 끝에서부터 중앙까지 이렇게 딱딱딱 쳐봅니다. 그러면 탁 쳤는데 가장 가볍게 탁 튀어 오르는 부분이 있거든요. 요 부분이 스윗스팟입니다. 여기만 맞으면 공이 뿅 하고 나 떠서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자 연습장에 가셔서 아이언샷을 연습하시다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. 자, 이 유성펜입니다. 글로브가 있으면 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이런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, 요 다섯 번째 사이에 요렇게 매직으로 중앙에 칠을 합니다. 아이언샷 할 때 여러분 정말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. 너무나 도움 많이 되십니다. 요 매직을 지우는 연습입니다. 공이 여기에 맞춰서 이 매직이 지워지는 연습을 해보시죠. 여러분들 요 매직을 칠한 부분이 아니고 윗부분에 맞으니까 공이 거리도 안 나고 손만 아프시게 되거든요. 근데 여기에 맞추는 연습을 딱 하시게 되면 힘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. 가볍게 잡고 그냥 탁탁 떨구기만 하면 여기에 딱 맞으면 아 이게 모든 골프가 다 힘이 필요 없고 요 중앙에만 맞으면 공이 멀리 가볍게 잘 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 프로 선수들이 감이 느낌이 없을 때 여기에 맞추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매직을 다 다를 때까지 내가 공을 여기다가 맞춰서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연습해 보시면요. 타점이 굉장히 좋아지십니다.